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2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에코리움센터 노은순 대표님은 사랑의 꽃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쁨을 전하고 공익활동 물품 지원과 가두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을 통한 심신회복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과 노고가 지대하므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